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사모하여 부르심의 자리에 왔습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모으듯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꿀송이를 듬뿍 담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달한 말씀 먹고 연약해진 믿음이 단단해지고 어두운 눈을 크게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말씀에 녹게 하시고 아픈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달달한 말씀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 주 나의 모든 것. You are my all in all. 예수 어린 양.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우리 다 같이 영어로 우리 고백합니다. You are my strength.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girl, Lord, to give up her. You are my all in all. Jesus, Jesus, Lamb of God, what is name? Jesus, Lamb of God, what is your name?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Jesus, Jesus, Lamb of God, what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hat is your name?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주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자를 채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Jesus, Lamb of God, what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hat is your name? Amen.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아버지 부르심의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상한 마음 이끌고 아버지 아픈 마음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갈급한 영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마음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카톡에 미리 공지를 해드렸던 것처럼 조지타운에 있습니다. 센 가브리엘 파크이라고요. 오래전에 가본 곳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너무 공원을 또 잘 관리해놓고 또 이렇게 예전에는 이 커버드 파빌리온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게 넝쿨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멋은 있었는데 좀 이물질이 떨어지고 바람 불면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좀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가보니까 아주 말끔하게 또 이렇게 예쁘게 정리정돈을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소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를 찍고 가보았더니 조금 떨어진 곳에 좀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재 위치를 다시 체크해서 다시 그곳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애드레스를 제가 주중에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다음 주 주일날 아침에도 다시 한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낚시도 하실 수 있어요. 라이센스 가지고 저서 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이 배드민턴도 가져가고 놀이기구 몇 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밌게 생각들은 안 하시는데 또 하고 나면 또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또 보물찾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크레이션도 우리가 늘 했었는데 그날은 우리가 레크레이션은 좀 지양하고 예, 보물찾기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들 산책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거닐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또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크게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시작.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저쪽에 계신 우리 기자매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저쪽에 우리 구석에 있는 우리 은진이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너무 길면 주님의 은혜, 이렇게 주님의 은혜 이렇게 인사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자, 이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당시 유명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원래 미켈란젤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 동명, 그분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카라바조는 이 미켈란젤로의 고향 이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받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석한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좀 집중되는 곳이 있지 않나요? 예, 무엇이 집중,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예, 화면 한복판에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밝게 그리고 있죠.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 빛은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네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죠? 예. 이 네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옆구리에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옷자락을 걷어올린 채 옆구리를 드러내고 있지요. 아, 가로로 벌어진 창날의 상처가 깊습니다. 얼굴은 조금 피로한 기색을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은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지금 도마. 그렇죠. 예, 도마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손목을 붙잡고 상처의 절개부를 만져보도록 이렇게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등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등에도 역시 못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도마는 어떻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누가 이제 도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도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마가 어떻습니까? 이마가 지금 주름살이 굉장히 패여 있습니다. 이 주름살이 이렇게 패였다는 걸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지금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동그란해지고 얼굴도 이렇게 주름살이 자꾸 펴졌을 텐데, 지금 도마의 이마를 보니까 주름살이 이렇게 있어요. 아, 이 호기심에 가득 찬. 예. 약간 우리가 이제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는 눈초리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도마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뭐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경이로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 그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의심하느냐? 예. 당신의 믿음은 어떠냐?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가만히 이렇게 감상을 해보았는데요. 남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도마의 모습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남처럼 여겨지지 않고 누구의 모습처럼 생각이 됐을까요? 저의 모습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동일하게 의심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떤가?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메시지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미리 하십니다. 우리 한번 20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다가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처럼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형중이가 되지 말고 믿는 형중이가 되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아주 심플한 클리어한 메시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는 형중이가 되지 말고 믿는 형중이가 되라.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는 형중이가 되지 말고 믿는 형중이가 되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없었을 때가 있었고요, 그 믿음 없는 도마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믿음 없었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마가 믿음 없었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버전마다 다르겠지만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믿음이 없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예, 의심하는 거예요. 이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어요. 이 의심이 적절한 의심일 수도 있고 적절한 질문일 수도 있고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이나 적절한 질문, 이것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예. 질문이 없는 사람은 답도 없다. 시작. 질문 없는 사람은 답도 없다. 합리적인 의심과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마는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게 되면 도마는 이 질문하고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질문을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질문을 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이제 도마가 질문해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도마는 어떡합니까? 질문을 해요. 도마는요,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질문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도마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장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못하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일종의 의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돼요. 저는 도마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그렇죠. 도마가 믿지 아니하겠다. 넣어봐서 만지지 못하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믿음이 없을 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의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또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마태복음을 성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14장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십니다. 아, 이렇게 이제 물 위를 건너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맞다. 당신이 주님이시면 저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거세지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의심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그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됐습니다. 의심이 있을 때와 의심이 없을 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형중아 왜 의심하느냐. 시작. 믿음이 작은 형중아 왜 의심하느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형중아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비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가만히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항상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대로 계획한 대로 쫙 진행이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지나고 나보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났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갑자기 여러 가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니까 그거는 어떤 때의 상황입니까? 믿음이 없을 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의심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합리적인 의심은 좋습니다. 적절한 질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도약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심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단계로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마가 믿는 자가 되었을 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았을 때는 의심합니다. 자꾸 흔들려요. 꼭 만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가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맡기게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믿는 것은 맡기는 것이다. 시작. 믿는 것은 맡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것은 맡기는 거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게 되면 믿는 것은 내어 맡기는 것이다. 믿는 것은 안기는 것이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것은 안기는 거다. 우리 주님께 안기는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8절. John chapter 20 verse 2. 28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유대교의 전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꿈꾸며 따라갔던 것들이 아니지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이끌어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으로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처럼 위대한 고백을 한 제자가 있을까요? 주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도마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무소부지하시고, 뭐 어렵죠, 어느 곳에 다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는 그 바로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써있진 않지만 부활을 그때서야 믿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한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고 적절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까 우리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그 예수님의 손이에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데, 도마가 이렇게 손을 쭉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를 보게 되면, 물론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꽉 잡으시고 이렇게 그 아픈 부위를 만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의 의심하는 그 손을 잡으셨어요. 도마의 그 차디찬 손을 덮으셔서 예수님의 그 아픈 부위를 만지게 한 거예요. 그 만지고 난 후에 도마가 고백이 바뀌었잖아요. 나는 예수님은 죄인이시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완전히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기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손을 잡아다가 도마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의심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굉장히 설교하기에 좀 힘든 날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이쪽 부분이 아프더라고요. 이쪽 부분이 아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키드니스톤이 왔어요. 아침에 얼마나 아픈지요. 예. 그러면서 기도와 감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아, 하나님 오늘 예배는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이 도마,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이 옆구리를 만진 날 저도 옆구리를 아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의심하는 도마에 포커스가 됐었어요. 제 생각이, 묵상할 때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제가 아프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을 이렇게 만졌을 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았을까. 도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지는 사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아, 주님의 그 사랑에
제가 굴복합니다. 제 인생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런 고통을 당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을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의심할 일이 있고 흔들릴 일이 있고 또 아픈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는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찰스 블룬딘이라고 하는 그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개사, 프랑스 출신인데요, 1895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줄을, 이렇게 폭포에 줄을 메어놓고 그 지역을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저 같아서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 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나이아가 폭포를 한 줄 타고 건너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사람을 한 명 등에 업고 여기를 지나갈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환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했죠. 그렇다면 이 사람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나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어 맡기는 거죠. 예,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가족이 좀 패밀리 타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족과 모두 함께 이 모차르트를 가기로 한 거예요. 아침에 가서 이제 뭐 집사람은 책을 하나 들더라고요. 예,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라고 하는 수필집을 들었어요. 저는 또 이런 여러 이 컴퓨터라든가 또 다음날 새벽에 설교할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채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첫째 녀석이 좀 미안했는지 카드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 카드가 무슨 카드일까요? 1번 땡큐 카드, 2번 신용카드, 2번이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쫙 빼더니 엄마, 아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자기는 자겠다는 거예요. 계속 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 녀석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믿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쓸 줄 알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뭐 만난 걸 사먹고 뭐 엄청 많이 산 건 아닙니다. 그냥 모차르트 가서 둘이 커피만 사먹었습니다. 뭐 후회하는 마음은 좀 생겼어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어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믿는 겁니다. 아, 손흥이가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우리를 믿으니까 손흥이에게 더 많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주님과 우리 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믿게 되면, 주님을 더 의지하면,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이 없었을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을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의심을 꺾고 믿음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의심은 사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 가운데 있을 때 합리적인 의문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도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앞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경종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시작. 우리 성도님들의 성음을 맨 앞에다 듣는 거예요. 시작. 경종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경종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주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제가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잡히지도 않는 주님을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시나요?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는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이끌어주세요. 제 삶에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제 삶을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삐걱거려도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진행이 되지 않고 조금은 어긋날 때도 우리는 의심에 머무르지 않고 의심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도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삐걱거릴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어긋날 때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별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힘이 든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